밑으로 갈 겁니다. 대한은 1997년 10월 16일 처음으로 우리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은 고조선 때부터 이어내려온 우리 민족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즉 사만 일폭, 진안, 변안, 망안, 저 동북아시아를 아울렀던 그런 최고의 고조선 국가의 이념, 그 이념이 바로 대한 사만 일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16일 바로 3.1운동을 이승만 박사님께서 주도하시면서 미국 독립기념관에서 저 책상에 앉아서 대한민국을 구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을 이미 구상하셨고요. 저 책상이 조지 워싱턴 미국의 국부가 앉아서 직무보던 그런 책상과 의자입니다. 미국의 국보 이름화 같은 것인데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승만 박사가 앉았고 저 이전에도 저 이후에도 동양인이 앉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감히 거기 근처도 못 가죠? 여러분 우리 대한애국당 창당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과연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그렇죠? 여러분 저 의자가 조지 워싱턴이 앉았던 의자거든요. 저 의자 보시죠. 저 의자 뒤에 저런 태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래 미국이란 나라를 세우려고 독립운동한 게 아니에요. 일본, 영국 식민지가 너무 압제하니까 그거에서 독립하려고 독립을 했는데 독립하고 나니까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 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저 의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왕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헌법을 만들었는데 과연 이 나라가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저게 떠오르는 태양일까? 지는 태양일까? 다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Don't worry, it is rising sun! 우리 태국의 국민들이 태국기를 들었던 것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6개월 전에 당을 만들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순리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룰 이름으로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